주국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해외 동포 총연합에서 보내드리는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저희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조국의 평화 통일과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해외 동포 방송으로서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진실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조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단파 3,985kHz와 4,885kHz, 5,995kHz, 6,250kHz, 6,350kHz, 9,100kHz로 방송됩니다. 그럼 동포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부탁드리면서 동포 여러분을 위한 라디오 방송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외 동포 총연합에서 보내드리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VOH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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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대북방송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많은 북녘 동포들이 대북 라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고 계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라디오 방송들이 있고 그 방송들을 언제 어느 주파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포 여러분을 위해서 대북 방송 매체별로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김수형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북 매체별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해외에서 하는 방송부터 알아볼까요? 네. 해외 동포 총연합에서 방송하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이 대표적인데요.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단파 3,985, 그리고 4,885, 5,995, 6,250, 6,350, 그리고 9,100kHz를 통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유아시아 방송을 알려주실까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 정부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북조선 주민들을 위한 국제방송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의해서 1996년에 미국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된 국제방송국입니다. 우선 0시 30분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중파 주파수 1188kHz로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새벽 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는 단파 주파수 5830, 또 7455, 11850kHz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990, 11830, 그리고 11,985kHz로도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7,460, 9,700, 그리고 11,945kHz에서는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도 있죠.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우선 단파 주파수 5,875, 그리고 7,365, 7,485kHz를 통해서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들으실 수가 있고요. 중파 주파수 1,188kHz에서는 저녁 8시 30분부터 자정을 지난 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파 주파수 7,460, 9,490kHz에서는 저녁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12,080kHz에서는 저녁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7,540, 12,045kHz에서는 저녁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하는 방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한민족방송인데요. 한민족방송은 한국의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 KBS가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중파 주파수 972kHz와 단파 주파수 6015kHz에서는 매일 1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중파 주파수 1170kHz에서는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1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통일방송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탈북민들이 모여서 만든 자유조선 방송과 열린 북한 방송, 그리고 데일리 NK, 그리고 OTV, 이렇게 네 개의 단체가 모여서 만든 매체인데요. 주파수 11,550kHz에서는 저녁 9시 30분부터 자정을 넘긴 0시 30분까지 방송이 되고요. 92.3MHz, 그리고 774kHz에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알아볼까요? 네, 극동방송은 1956년 개국 당시에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라는 법인이 설립한 방송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의 방송국을 두고 있는 기독교 선교방송이죠. 극동방송은 AM 주파수 1188kHz에서는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1566kHz에서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개혁 방송과 자유 북한 방송을 알아볼까요? 네, 북한 개혁 방송과 자유 북한 방송은 북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돕기 위해서 탈북 동포들이 운영하는 대북 방송인데요. 북한 개혁 방송은 단파 주파수 11,570kHz에서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7,500kHz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되고요. 자유북한 방송은 단파 주파수 15,630kHz에서 매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한국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북 방송입니다. 주파수 101.7MHz와 103.1MHz에서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107.3MHz와 단파 6135kHz에서는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다양한 정보가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코리아 방송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자유코리아 방송은 한국의 애국 인사들이 운영하는 코리아 미래연대가 주체가 돼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파 1143kHz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FM 방송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자유 FM 방송은 한국 내에 있는 청년 민간단체인 한결의 사랑 청년 모임이 주체가 돼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94.5MHz와 97.7MHz, 100.6MHz, 그리고 103.1MHz를 통해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낮 12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네, 그렇군요. 북조선 동포들을 위한 많은 라디오 방송이 있었네요. 오늘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알려드렸는데요. 북조선 동포들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희망이 된다면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 된다면 자유가 보여요. 1143kHz 자유코리아 방송. 들어봐요 라디오 전파번호 맞춰봐요. 3985 3985 4885 4885 새 세상이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VOH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희망이 된다면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 된다면 자유가 보여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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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서울시민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조선 동포와 함께하는 대북 방송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포 여러분, 최근 많은 공력해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정보 그리고 북조선의 실상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북조선 동포들을 위한 대북방송 매체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매체마다 주파수나 방송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북방송 매체별로 주파수와 방송시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파수와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방송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매체별 소개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VOA.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방송은요, 바로 해외동포 총연합에서 방송하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단파 3985, 타선 885, 5995, 6250, 6350, 9100 kHz를 통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방송 프로그램 또한 유익하고 다양한데요. 희망의 메아리 방송에서는요, 김삿갓이 북조선을 유랑하면서 주민들의 실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송극 김삿갓 방랑기를 비롯해서요, 한국에 계신 천보기와 만기리가 한국에서 새롭게 느끼는 자유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담은 천보기와 만기리의 한국유랑, 공포통치로 고통받고 있는 북조선 간부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북조선 간부들에게 등이 방송됩니다. 또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생활상을 전달하는 안녕하십니까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동포들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담은 새 출발 신인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단파와 중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관한 뉴스와 정보, 논평과 기획보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송은요,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총 9개의 언어로 아시아 전역에 송출되는 국제방송인데요. 다양한 소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북조선 주민들을 위해서 1997년 3월부터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의해서 1996년 미국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됐죠. 자유아시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주파수와 시간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00시 30분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중파 주파수 1188kHz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새벽 0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는 단파 주파수 5830, 7455, 11850kHz를 통해서 매일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990, 11830, 11985kHz로도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7460, 9700, 11945kHz에서는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도 많고 주파수별로 다양한 시간대에 방송이 송출되는 만큼 자유아시아 방송에선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소식, 논평과 보도물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디오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은 북한, 이게 문제죠?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북조선이 직면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북조선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함께 진단하고요. 또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김씨 일가가 주민들에게 숨겨왔던 실상과 백두혈 통의 거짓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진실을 전달하고 있죠.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1942년 첫 전파를 송출한 이래 지금까지 신뢰도 높은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떻게 청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파 주파수 5,875, 7,365, 7,485 kHz를 통해서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고요. 중파 주파수 1188 kHz에서는 저녁 8시 30분부터 자정을 지난 0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파 주파수 7460, 9490 kHz에서는 저녁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12,080 kHz에서는 저녁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또 7,540, 12,045 kHz를 통해서는 저녁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청취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도요, 북조선 동포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소리 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투데이가 매일 밤 한반도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고 있고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북조선을 탈출한 탈북 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민족방송은 바로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국방송공사, KBS가 운영하는 대북방송인데요.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북조선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탈북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민족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중파 주파수 972 kHz, 단파 주파수 6015 kHz를 통해서 매일 1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중파 주파수 1170 kHz에서는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1시 30분까지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한민족방송은 한국의 공영방송인 만큼 알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통일열차라는 프로그램은요. 남북이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한민족 하나로라는 프로그램에선 지구촌 곳곳에 퍼져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 동포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요. 한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소식들, 생활상은 물론이고요.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최신 음악이나 한류 소식, 그리고 다양한 초대 손님들의 이야기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 방송 매체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주파수와 시간, 주요 내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동포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접하고요. 통일에 대한 희망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북방송을 통해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동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조선 동포와 함께하는 대북 방송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포 여러분, 최근 많은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정보 그리고 북조선의 실상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북조선 동포들을 위한 대북 방송 매체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매체마다 주파수나 방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북 방송 매체별로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파수와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방송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매체별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2014년 10월 두 개의 민간 대북 방송사인 자유조선 방송, 열린 북한 방송 그리고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엔케이 영상을 만드는 모티비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네 개 단체가 모인 것이 바로 국민 통일 방송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매체는요, 바로 국민 통일 방송입니다. 앞서도 들으신 것처럼 국민 통일 방송은요, 자유조선 방송, 열린 북한 방송, 데일리 MK, OTV 이렇게 네 개의 단체가 모여서 만든 매체인데요. 북조선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남과 북의 동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통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주파수 11,550kHz를 통해 저녁 9시 30분부터 자정을 넘긴 00시 30분까지 방송되고요. 92.3MHz, 774kHz에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한반도와 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북조선 주민들에게 세상을 보는 통로가 되어주는 뉴스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남북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있고요. 극동방송은 통일을 위한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영적 황무지 북한에 막힘없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극동방송의 전파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북아 17억 명을 대상으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국제 복음 방송인데요. 북조선 동포들에게도 통일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956년 개국 당시에는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라는 법인이 극동방송을 설립했습니다. 극동방송은요, AM 주파수 1188kHz를 통해서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1566kHz에서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방송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통일한국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현실에서의 무거운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찬양 심포니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조선 개혁 방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송은요, 바로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간 탈북 동포들이 직접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는 북한 개혁 방송인데요. 방송은 단파 주파수 11,570kHz를 통해서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7,500kHz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됩니다. 북한 개혁 방송에서는요, 북조선 동포들이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혁과 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새 조선의 설계도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김정은 시대 이후에 새 조선의 정치 방식은 어떤 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청년 통일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에선 남북의 대학생들이 청년으로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 또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파랑새 최신서라는 프로그램에선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움을 담은 편지와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진행되는
출입한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탈북자 김선입니다. 자유북한 방송 역시 북한개혁방송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간 탈북동포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인데요. 북조선 주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단파 주파수 15,630kHz를 통해서 매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서울에서 전하는 평양 소식, 사독으로 북한 얘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조선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죠.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방금 들으신 자유의 소리 방송은요, 한국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북 방송입니다. 1962년에 시작된 역사가 깊은 방송인데요.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단파 주파수 101.7MHz와 103.1MHz를 통해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107.3MHz와 6135kHz에서는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다양한 정보가 방송됩니다. 자유의 소리는요, 북조선과 한국의 소식을 비롯해서 북조선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건 물론이고요. 북조선 당국이 철저하게 숨겨온 북조선의 실상을 북조선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미래연대에서 보내드리는 라디오 프리 코리아 자유코리아 방송입니다. 자유코리아 방송은요, 한국의 애국인사들이 운영하는 코리아 미래연대가 주체가 돼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코리아 방송은 중파 1143kHz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자유코리아 방송도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두 명의 출연자가 남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송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요, 자유민주국가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코리아 전망대, 북조선 청년들이 좋아하는 한국 연속극과 음악 등을 전달하는 청년의 미래다라는 방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 FM 방송은 한국 내에 있는 청년 민간단체 한결의 사랑 청년 모임의 주체가 돼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94.5MHz, 97.7MHz, 100.6MHz, 103.1MHz를 통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낮 12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자유 FM 방송에선 여러 명의 탈북 동포가 출연해서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한국 국민들의 생활 모습과 해외 소식들을 한국 가요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행복 코리아, 조국 남녘과 북녘, 그리고 세계 청년들이 지향해 나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이 시대의 청춘을 말한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VOA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희망이 된다면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북조선 동포들이 반사 라디오를 통해서 대북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텐데요. 북조선처럼 규제가 심한 경우엔 방송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저는 잡음이 많이 섞여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테나를 설치해야 반사 라디오를 잘 청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단파 라디오 안테나 설치를 위한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파용 막대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분의 막대 안테나 한 개를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단파 라디오보다 큰 알루미늄 호일이나 전기가 통하는 금속판 두 장, 금속판 두 개를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 판자, 턱걸이용 갈고리 4개, 고무끈 2개, 작은 나무조각 1개, 안테나와 알루미늄 호일, 또는 금속판을 연결할 수 있는 15cm 길이의 철사 2개와 그 철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도 2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파용 막대 안테나 2개, 단파 라디오의 크기보다 큰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속판 2개, 널판지 1개, 갈고리 4개, 고무끈 2개, 작은 나무조각 1개, 15cm 길이의 철사 2개, 나사 2개입니다. 이번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준비물을 이용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준비물을 이야기하면서
금속판 두 개를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나무판자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나무판자 위에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속판 두 개를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왼쪽에는 금속판을 반듯하게 고정시키시고요. 오른쪽엔 금속판을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두 금속판은 서로 붙지 않도록 1cm 정도의 간격을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엔 오른쪽에 고정시킨 금속판 모서리에 4개의 갈고리를 끼우시면 되는데요. 이 갈고리들은 나중에 전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판자를 돌릴 때 라디오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속판 모서리에 갈고리 4개를 모두 끼우신 다음엔요. 오른쪽 금속판 위에 단파 라디오를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라디오는 오른쪽 금속판과 똑같이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그대로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무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앞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나무 조각에 막대 안테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막대 안테나를 꽂고 철사로 안테나 밑을 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철사를 통해서 안테나에 전기를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 조각에 안테나를 꽂고 그 안테나를 철사로 감은 다음엔 라디오가 놓여있는 금속판의 제일 오른쪽 모서리에 나사를 박은 다음 안테나를 감은 철사의 다른 쪽 끝부분을 그 나사와 연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나사와 철사를 두 개씩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사와 철사가 한 개씩 남아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나사 한 개는 반듯하게 놓여있는 왼쪽 금속판의 오른쪽 부분에 박은 다음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철사로 나사를 감고요. 그 철사 반대쪽 부분은 오른쪽 금속판에 놓여있는 라디오에 달려있는 안테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철사로 안테나를 단단히 두르는 건데요. 그러면 안테나 설치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라디오의 안테나와 나무 조각에 꽂혀 있는 안테나를 모두 나무판의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나무 조각에 꽂혀 있는 안테나의 길이는 라디오의 안테나보다는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테나를 설치하셨다면 널따란 나무판자 위에 금속판 두 개가 고정되어 있고 그중 오른쪽 금속판은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 위엔 라디오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의 오른쪽 옆엔 안테나가 꽂혀있는 나무 조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라디오의 안테나와 나무 조각의 안테나 모두 나사를 통해서 금속판과 철사로 연결됐고요. 나무판자와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설치하신 후엔 라디오가 부착된 나무판자를 창문 근처나 탁트인 공간으로 옮기셔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실 땐 나무판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가장 수신이 좋은 쪽을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 나무판자를 움직일 때는요. 금속판이나 라디오, 안테나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되도록 나무판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전파 수신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요, 방송을 듣다가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라디오 안테나를 다른 각도로 돌리면서 가장 좋은 각도를 찾으시고요. 그래도 수신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주파수로 돌린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다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m에서 3m짜리 철사를 4장 안테나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단파 라디오를 삐삐하게 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2m 내지 3m의 철사를 내장형 안테나에 연결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더 좋은 음질로 단파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는 청취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VOA 조국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해외동포 총연합에서 보내드린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의 라디오 방송 안내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조국의 평화 통일과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방송으로서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진실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조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단파 3985kHz와 4885kHz, 5995kHz, 6250kHz, 6350kHz, 9100kHz로 방송됩니다. 그럼 동포 여러분의 지속적인 청취를 부탁드리면서 동포 여러분을 위한 라디오 방송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해외 동포 총연합에서 보내드리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VOH 굶주린자 배부르리 먹고던 자 눈을 뜨니 엎드린자 수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넘어진자 일어서리 굶주린자 배부르리 먹고던 자 눈을 뜨니 엎드린자 수시 겨울이 지나고 Yes, sir.